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고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B3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사진 인화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안쪽에 두 번째 보이시는 사진 인화 관리에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접수량 가져오시고요. 접수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다음에 인화 코드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세 번째, 고객명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화 구분, 그 다음 사이즈, 단가, 수량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십니다. 결제 금액까지 가져오십니다. 자,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오른쪽에 쿼리에 포함된 열에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접수일을 선택하시고 조건을 크거나 같다. 2017년 02 부터 02, 그러니까 2월 1일이란 조건을 지정하시는 거죠. 02 빼기 0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부터, 그리고 다시 3월 30일까지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넣으시고요. 2017년, 그 다음에 빼기 03 빼기 31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조건을 지정하셨으면 두 번째, 단가를 선택하시고, 1000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 오셔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라고 정렬 순서를 지정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누르셔서 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화면과 같이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객 등급이 오렌지 또는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따로 수식을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객 등급 필드 명과 그 다음에 오렌지와 블루를 선택해서 Ctrl-C 눌러서 복사합니다. 조건의 위치를 B25셀에다가 Ctrl-V 첫 번째 조건 넣으시고요. 그래서 오렌지 또는 블루인 고객 중에서 결제 금액을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C25셀에 붙여넣고 옆에다가 만 이상이란 조건을 크거나 같다 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크거나 같다 만이라는 숫자 입력하셔서 오렌지면서 결제 금액이 만원 이상, 블루이면서 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필드명은 인화 코드,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에 접수일,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 Ctrl-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B30셀에다가 Ctrl-V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B3부터 K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B25부터 C27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 오셔서요. B30부터 E30까지 필드명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되고요.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B4부터요. K2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마지막 문자가 M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넣으시고 뭐뭐이고니까 AND 함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요. 우리는 인하 코드에 가서 B4셀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달러 B4로 바꿔주시고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뭐와 같습니까? M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쉼표 다시 인하 구분에 가서요. 일반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E4셀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달러 E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일반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굵게 할 거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시트 보호를 할 건데요. K4부터 K23에는 마일리지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J4 곱하기 5% 0.0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의 내용을 숨기고자 수식을 숨기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보호 탭에 가시면 잠금과 숨김을 체크를 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화면상에서는 수식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검토에 가셔가지고요. 시트 보호를 클릭하시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되 암호는 넣지 않고요.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통합문서 보호에 가셔서요. 현재 작업하는 워크시트의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구조만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구조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첫 번째 고객 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코드와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을 이용해서 고객 등급을 구하고 C4부터 C23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등급은 인하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G 또는 O이면 LV-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LV-2라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커서를 C4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고객 코드가 첫 번째 G 또는 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이라는 함수, OR 함수 먼저 입력하시고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B4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하나를 추출한 값이 G와 같습니까? 쉼표. 다시 left 함수 입력하셔서 B4에 첫 번째 있는 값이 5하고 같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LV-1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요. LV-1을 입력합니다. LV-1을 입력하는데 1은 로마 숫자입니다. 한글 자음에 지읒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숫자가 나오고요. 로마 숫자 대문자 1을 선택합니다. 다시 쉼표. 조건에 만족했을 때 1번이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L, V, 다시, 한글로 지읒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요, 로마 숫자 대문자 2를 선택하고,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G와 O에 해당한 데이터는, 1번이라고 나왔고요. 나머진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뒤에다가 우수 고객을 붙이실 건데요.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에만 우수 고객이라고 붙이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요. If 만약에요. 결제 금액이 그거나 같습니까? 5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큰따옴표 묶어서 빼기. 우수 고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큰따옴표 닫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답구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우수 고객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 단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구분과 사이즈에 해당하는 단가를 표 4 여기 단가표에서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V루커, 그러면 사이즈에 해당한 단가를 찾을 거고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일반인지 앨범인지 캘린더에 해당한 열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루커. 그 다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사이즈를 가지고 F4셀을 가지고 심표. 찾아올 데이터는 아래쪽의 단가표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J27부터 M31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리고 나서 열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열의 위치는 이나 구분에 따라서 일반, 앨범, 캘린더 열의 위치가 2, 3, 4가 됩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MA, TCH 그 다음 인하 구분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 단가표에서 일반 앨범 캘린더의 위치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고요. 또 하나 지금 그냥 제가 범위를 일반부터 앨범 캘린더 선택했기 때문에요. 일반일 경우에 일치하면 1이라고 나올 거고요. 앨범이면 2, 캘린더는 3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VLOOKUP 함수에서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냐. 1번은 두 번째, 앨범은 세 번째, 캘린더는 네 번째 열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플러스 1을 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이 참조하는 표의 위치를 사이즈부터 넣으셔도 돼요. 사이즈부터 해서 J26부터 M26을 찾으면 일반이랑 글자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지금 깜빡깜빡 영역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이즈와 인하 구분에 따라서 값을 찾아옵니다. 오류가 났는데요. 그거는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VLOOKUP 함수를 통해서 F4셀의 값을 영역에서 매추함수를 통해서 열의 위치를 구했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고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VLOOKUP 첫 번째 찾을 값, 두 번째 찾을 영역, 세 번째 찾을 열의 번호, 마지막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M4셀에 갖다 놓으시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신 다음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배송료 입력받는 값은 결제 금액 배송 방법이라고 입력합니다. 배송료는 배송 방법이 택배인 경우 if 만약에요. 배송 방법이 택배입니까? 택배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then 그렇다면 저희는 결제 금액에 또 하나 택배인 경우 결제 금액이 3만원 미만입니까? 라고 또 물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다시 한번 아래쪽에다가 if 택배이라면 if 결제 금액이 3만원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 배송료가 3,000원입니다. else if, 아니 else, 결제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는, 3,000원.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한답니다. else, FN 배송료는 3만원 이상일 경우는 0원입니다. and if로 닫으실 거고요.
안쪽에 있는 이제 if 구문을 사용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배송 방식이 else if 택킥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배송 방법이 킥으로 보내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금액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FM 배송료는 12,000원입니다. 다시 직접 수령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else if 배송 방법이 직접 수령입니까? then 그렇다면 FM 배송료는 0원입니다. 이제 if 구문에 대해서 닫겠습니다. 라고 end if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if 배송 방법이 택배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택배인 데이터에 대해서 결제 금액이 3만원 미만이라면 3천원을 받을 거고요. 3만원 이상이라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택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처리가 끝났고요. 이제 택배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배송 방법이 킥입니까? 그럼 12,000원. 다시 직접 수령입니까? 수령이 아니라 직접 수령입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수령이라면 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커서를 M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 사용자 정의의 FM 배송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서요. 결제 금액. 배송 방법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요. 배송 방법과 그 다음에 결제 금액에 따라서 각각의 배송료가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접수일과 그 다음 결제 금액을 이용해서 월별 매출액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sum과 if와 month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C27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sum 가로 열고요. if 함수가 있으니까 i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f 입력하시고요. 1월, 2월, 3월, 4월에 해당한 월을 구하기 위해서 month 입력하신 다음에 접수일이 있는 데이터 i4부터 i23까지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열의 밑에 범위는 동일합니다.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 1과 같습니까? 2와 같습니까? 값을 비교하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매출액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실제 합계를 구하는 거는 결제 금액을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결제 금액 K4부터 K23까지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합니다. 이제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if와 count a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데요. 인하 구분별 인하 건수 나누기 총 인하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먼저 총 인하 건수를 구한다면 앞에서부터 구하죠. 인하 구분별 인하 건수부터 구한다면 count if count 열고 if 가로 열고 그냥 count if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에서 count하고 if 둘 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count 그 다음에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이 인하 구분이 일반 그 다음에 앨범 캘린더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 작업이 필요해서요. 24부터 23까지 범위 정하되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이 데이터와 같다면 저희는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몇 건인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숫자가 들어있는 수량에서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G4부터 G23을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다음 count if에 대한 if에 대한 가로 닫고 count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슬래시 전체에 대해서 count a 그 다음 다시 한번 인하 구분에 해당한 데이터 24부터 23의 전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count a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자라도 개수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count a에서 인하 구분 24부터 23의 전체를 선택하고 절대 참조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의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우리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A1부터 L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 문제에 제시된 위치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N4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고객 등급이 보고서 필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인하 구분이 행 레이블에 있고요. 사이즈가 열 레이블에 있습니다. 교차하는 값은 결제 금액입니다라고 값에다가 결제 금액을 드리고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이라고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순서를 바꾸라고 했는데요. 현재 화면을 봤더니, 3 곱하기 4부터 쭉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10 곱하기 10이 맨첫 번째 있습니다. 얘를 끝으로 이동하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 곱하기 10이 있는 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해 가셔서 끝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끝으로 10 곱하기 10 이동하시면 이제 순서대로 배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가격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결제 금액이죠. 결제 금액 필드를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N4셀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선택하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숫자 선택하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안쪽에 피벗 테이블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옵션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보통 10번을 선택하시고요. 피벗 스타일 보통 10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피벗 테이블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인하 관리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서 작업하는 작업은 부분합을 작업하라고 했고요. 부분합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하 구분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4셀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했더니 앨범, 일반, 캘린더라는 순서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합하기 전에 정렬 작업 하셨어요. 이제 부분합하시면 되겠죠. 데이터에 가셔서 맨 끝에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보이신가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내용이 그룹할 항목이 되겠죠. 이나 구분을 기준으로 우리는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량과 그다음에 결제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수량과 결제 금액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제 부분화 작업하는 매크로 기록 작업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고 있고요. 단추를 H2부터, H2 영역부터 J3 영역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인하 관리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텍스트에다가 2월 인하 관리 보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부분합 작성하는 문제 분석 작업 두 번째 작업을 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계열, 약간 보라색 계열인 것 같죠? 보라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문제 봤더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봤더니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또한 데이터 랩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작업에선 닫기 버튼 누르고요. 그다음에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가지고요. 값이 어느 쪽에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위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월별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Y축에 대한 제목입니다.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을 선택하고요. 세로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제목에다가 매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로 축에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은 0부터 시작을 하고 최대값이 80만이죠. 80만 입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 단위는 20만 입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표시 단위를요. 만 단위로 하라고 했습니다. 표시 단위를 만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단위 레이블이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그림 영역에서 작업합니다.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선택한 다음, 채우기 색깔은 첫 번째 있는 흰색 배경 1번을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제가 다른 색깔 선택했나 봅니다. 첫 번째 있는 색깔 선택하고 닫기. 다시 차트 영역 테두리에 대해서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인데요. 그림자도 넣어야 되니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차트 글꼴 스타일을 굵게, 홈에 가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또 하나, 글꼴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도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차트 제목 다시 한번 선택해서 글꼴 크기를 1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현재 작업한 차트 그림과 한번 비교하셔서요. 혹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수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프로시저 문제 작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셔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에 고객 정보 검색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편집 상태로 놓으신 다음에 고객 정보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 점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폼이 보인다면 폼 초기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개체 폼에 고객 정보 검색 화면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가시고요.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OMBO 고객 코드에다가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 소스 연결하실 데이터는 P5부터 P23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럼 폼 초기화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작업하시기 전에 세 번째가 좀 쉽잖아요. 종료 버튼. CMD 종료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폼을 닫는 작업, 언로드미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 고객 정보 검색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고객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가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요. 아래쪽에 고객 정보가 엑셀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객 코드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0입니다. 0의 값을 가지고 다섯 번째 행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플러스 5를 해주시면 첫 번째 사람부터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고객명은 기열에 있으니까 네 번째, 고객 등급은 C열이니까 세 번째, 연락처 다섯 번째, 마일리지 여섯 번째 해서 열의 위치는 숫자 값으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이제 CMD 검색을 클릭합니다. iRow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iRow라는 변수는 COMBO 고객 코드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이 있었죠. 처음에는 0이 나오는데 첫 번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5를 했습니다. 네, 폼에다가 보여줄 때 보여주는 텍스트 상자 이름이 TXT 고객명은 Sales iRow에서 기억하고 있는 행의 위치에 네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데이터가 고객 등급이었습니다. 고객 등급이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 연락처는 다섯 번째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마일리지는 여섯 번째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있는 값은 거래 건수라고 텍스트 상자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조회 작업입니다. 창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선택하고 검색하면 표시가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에서요. 거래 건수가 10 이상이면 고객명과 함께 님은 우수 고객입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요. if 만약에요. TEXT 거래 건수가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TXT 고객명 데이터를 가져온 값에다가 연결해서 님은 N% 한칸 띄고요. 끝다운표 묶어서 님은 우수 고객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셔야 되겠죠. and if까지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고객 정보 검색에 10건 이상인 데이터가 우리 10010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민소희님은 우수 고객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일 거고요. 나머지 데이터, 고객 정보도 검색해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